그날 오후 재활 치료를 하느라 진땀을 흘린 서희를 위해 엄마 선영 씨는 목욕 준비가 한창입니다. 서희가 재활 치료 받고 와서 땀 흘리고 그래서 목욕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지금 설치한 건 뭐예요? 목욕 의자요. 서희는 앉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해요. 아야 우리 목욕하러 가자. 뼈만 앙상하게 남은 딸을 씻겨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요. 행여나 미끄러져 다치진 않을까 온 신경을 쏟아붓다 보면 몸도 맘도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. 못 가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? 힘을 그냥 축 처져 있으니까 제가 더 힘이 더 들어가고 그 씻길 때 좀 움직임이 있으면 더 씻기가 편할 텐데 고정돼 있어서 씻기가 조금 힘들어요. 제 손으로 다 힘으로 움직여야 많이 씻길 수가 있으니까.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고되고 힘들긴 하지만 딸을 위해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는데요. 드시죠? 네, 땀이 비 오듯 흘러요. 근데 여자아이라 남한테 맡길 수 없어서 오로지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. 어쩔 때는 안 씻기고 싶을 때 있어요. 이젠 삶의 전부가 돼버린 딸. 그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엄만 뭐든 다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. 힘들다고. 지금껏 그 흔한 엄마라는 말 한번 해본 적 없는 서희는 짧은 외마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전부인데요. 응, 아빠 여기 있어. 아빠 여기. 많이 있어.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, 아빠 하고 불러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출발했어?